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기를 다시 한번 좀 시사하면서 3대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 가운데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4-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짝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네. 한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될 해영 마스터입니다. 네, 여러분들 4일 연속으로 여러분을 찾게 됐는데, 지금 이제 셧다운 관련 내용이라든가 모든 미 증시 시황 자체가 그렇게 상승에 대한 탄력을 붙이기에는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 추세에 대한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하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미 증시나 유가 관련해갖고 이제 고가, 단기적인 고가 형성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매도 추세에 대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미 증시 자체가 큰 등락폭이라든가 추세 자체가 형성이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 지점부터는 이제 매도 추세의 시작이 다시 한 번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번 한 시간 동안 이 시황과 어떻게 보면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아, 이번 한 주 좀 기다렸었던 중요한 지표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1%로 월가 예상치인 0.1%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나 예상치와 그리고 이전치와도 좀 동일하게 나오면서 같은 수치로 나온 상황인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2.2% 그리고 전월 대비한 소비자 물가지수도 역시나 0.2%로 예상치와 그리고 이전치와도 좀 동일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에서는 0.1%,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1.9%로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점 지표 발표 다 중요하게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요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 속에서 많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의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구체적인 이슈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장 후반에서는 상승으로 결국엔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2586.25포인트로 0.3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에는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역시나 S&P 500과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650포인트 선으로 0.42%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EURFX 함께 보시죠. 자, EURFX는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려가는 그런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1.15달러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0.22%의 상승으로 1.158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1,300달러 돌파, 그리고 터치한 이후에 같은 자리에서 좀 움직입니다. 1,300달러 이상으로는 가지는 못하고 그 내외에서 좀 조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0.40%의 강보합권으로 1,29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의 연속 상승세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는 또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지금 이 시각에서는 같은 시각에서는 하락세로 이어졌었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51.94달러 선으로 0.73%의 약보합권입니다. 자, 오늘의 고가는 53달러를 돌파한 53.31달러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그 고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52달러도 깨졌고 결국엔 51.95달러 선이 0.7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도 현재 시각에서는 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에는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같은 자리 1290달러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은 오늘의 변동성은 좀 컸는데 53달러에서 그리고 현재는 51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고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센터 연결해서 다양한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에 대한 협상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발언 이전에 했는데 또 이번에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이 부분에서도 참석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사안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트위터도 올린 상황입니다. 네, 셧다운은 이제 주말을 지나면 최장기간인 21일 이런 기록을 깰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구호 법안에 책정된 자금을 전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도 이렇게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해당 자금을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안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전망이 7년여 만에 가장 높아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73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에 25%가 12개월 이내 리세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1년 전에 이 수치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협상과 중국, 세계 성장 둔화 이 세 가지 부분이 무시무시한 위험으로 꼽힌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셧다운으로 경기를 가늠해줄 일부 부처의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이 되면서 연준의 당국자들과 트레이더들이 깜깜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상무부 산하 통계국과 또 경제분석국이 셧다운으로 지표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7일 예정됐던 11월 공장제 수주와 또 8일 예정됐던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 후반 예정된 재무부의 이런 연방 재정 적자 규모와 또 다음 주 예정된 소매 판매, 기업 재고, 주택 착공 자료 등도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를 가늠할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셧다운이 길어지면 경제 지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려 섞인 발언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 무역 회담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미국 채무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요, 올해 통화 정책은 관망 모드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연준 대차대조표는 점진적이지만 또 지속적인 보유 자산 축소로 인해서 상당폭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경제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차례 인상했던 그런 시나리오 역시도 경제 전망을 아주 강하게 전제를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은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파월 의장은요, 고용 시장이 다양한 측정법으로 봐도 매우 강세다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섣부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위원들이 이런 최근의 연설과 또 12월 FOMC 의사록을 볼 때 몇 달 정도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과 3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요. 빨라도 5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6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면서 바클레이즈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발언도 있었고요. 또 BMO 캐피탈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5월로 첫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위원들이 이달라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 약세로 신흥시장 통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아시아 통화는 반사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 등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통화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신흥시장 통화가 최근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헤아라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화 또 러시아 루브라 등이 3% 이상 급등하면서 신흥국 통화 중에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시아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1월과 3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6월 정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지배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런 시점은 매우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배적인 것은 1월과 3월, 즉 1분기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세한 이야기고요. 5월 혹은 6월이 가장 많은 이런 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이 이런 금리라는 경제의 살상 무기를 뻔히 보이는 곳에 숨겨두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캐롤라인 바움 칼럼니스트의 발언인데요. 이 마켓워치 기고를 통해서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이 이렇게 경기 확장세가 늙어 죽지 않고 살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소 이제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부분에서는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이렇게 연준이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추가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려하게끔 만드는 주요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또 대차대조표 정상화, 즉 보유자산 축소를 어디까지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이제 분분합니다. 상당히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상당이라는 의미가 이전 수준의 근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어느 정도 수치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다만 시장의 분석 또는 예측만 지금 난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올해 말 연준 내 대차대조표가 최대 3조 4천억 달러까지 지금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3조 5천억 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중반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 최근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경기 침체의 전주곡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는요, 연준이 종종 경기 침체 직전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인내심을 보인 이런 전례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내놨고요. 이렇게 연준이 긴축 정책을 멈출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약세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또 어떠한 또 부정적인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앞으로 강세장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제프린 비니기 또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2009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경제 성장과 낮은 물가에 힘입어서 절반 정도에 지금 접어든 상황이고 앞으로 장기 강세장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신규 발행이 없는 등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침체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자금 이탈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놨는데요. 네, 이렇게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 금값 전망을 온스당 1,250달러에서 1,32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6개월 뒤에 전망치를 1,300달러에서 1,375달러로 높여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소시에테 제네럴이 현재 파운드화가 하락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의 의회 승인 투표를 5일 앞두고 영국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파운드화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또 의회가 브렉시트 협상을 승인할 이런 가능성은 적고 만약에 협상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정부 불신임안이 이렇게 제출될 가능성과 또 협상이 3월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제2국민 투표가 열릴 경우에 불확실성이 물론 굉장히 커질 수 있겠지만 파운드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면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과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골드까지 좀 주요로 좀 다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사물물입니다. 어닝 쇼크에도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베이징 협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이고요. 9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오일 가격 속에서 오펙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3달러, 이 고점에서 좀 이탈이 된 상황 속에서 52달러는 방금 전에 또 회복이 됐네요. 52.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 속에서 뭐 다양한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두 번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지연에 대한 여부를 좀 가능성을 좀 크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좀 발언을 이어가면서 증시는 다시 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네. 아, 지금 현재 지수 구간, S&P 500 기준으로는 2600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에 대한 방향성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이 부분 좀 쉬어가지 않을까, 뭐, 다양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마스터님, 오늘도 다운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요 근래 들어서 뭐, 사실 추세장이 아니에요. 네, 요 근래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매수에 대한 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크게 기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근에서 고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기준에 대한 돌파 지지 여부를 체크 후에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는 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이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하게 밀어붙이지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협상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 자체가 길어지는 만큼 어닝 쇼크 아니라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스팬 자체가 밀리는 고가 자리를 한번 더 모색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매매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추세장이 아닌 요 근래 들어서 계속 흔드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스팬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전일 어제 이제 6,505라인이었죠. 6,510라인, 5라인 이 여기서 지지를 한 차례 더 받고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그때부터 매도 포지션을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했는데 오늘은 좀 단가가 올라갔어요. 스팬 위치가 하단에 대한 지지층이 올라간 만큼 다시 한번 지지층에 대한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55라인입니다. 6,555라인. 6,555라인 인근에서 지지를 한 차례 받고 그 이후에 밀릴 때부터 이제 매도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왜 이 여부를 좀 판단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도 추세에 대한 일단 시작 스타트 지점은요. 여러분들 스팬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관건이에요. 요 세 차례 조금 두껍게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 매도를 볼 수 있겠다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는 그 강한 지지가 밀려야 된다는 정황 자체가 보여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극점 포지션을 노리기보다는 어떤 이탈 관점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추세가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좋아요. 단가 자체를 그러면은 이게 이탈 관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매매를 굳이 할 필요성은 없어요. 또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추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야 이거는 당분간은 좀 장세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뭔가 이슈를 기다리는 상황이 여건이 더 마련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6,555라인을 좀 언급드리는 거는 전에 이제 매도 추세가 시작됐을 때 관점 자체가 항상 이탈 관점이 있으시지 강한 하방 슈팅 자체가 지속적으로 열렸어요. 여건 자체가. 그럼 이 기회를 또 한 번 노려야죠. 상황 자체가. 제가 이때 이제 신세계 나와가지고 이 하단에 대한 이탈 여부부터 이제 매도 추세가 시작된다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관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6,555라인에 가까워요. 지금 상황 자체가 요 근래 장세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세인데 이 강한 이제 일목균형표상 스팬 하단에 대한 지지 이탈 여부에 의해서 하방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여건입니다. 시황이라든가 모든 여건 자체는 마련이 돼 있고 이 지지에 대한 이탈 여부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 차트를 좀 이따 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달러를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괜찮죠? 괜찮나요? 네네. 달러. 네. 네. 달러가 이제 급슈팅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언급을 드렸어요. 달러가 이제 비둘기 기조가 열리는데 전 여러분들 이 언급드릴 게 뭐냐면은 올 한 해 달러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지만은 여러분들 3월, 6월까지요.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럼 올 한 해 장세가요. 하방에 대한 추세를 그릴 수 있지만은 위치값이 너무 좋지 않아요. 보이시면. 이제 달러가 갑자기 급슈팅이 나왔죠.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달러가
최소한은 이제 다시 한번 매도 위치 값을 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추세적인 여건 자체를 마련해야 돼요. 추세적인 여건 자체를. 그러면은 유로라든가 지금 골드라든가 단기적인 고가 형성 위치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돼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FOMC라든가 파월 대차대조표 수정, 뭐 금리에 대한 동결, 인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년과 같은 매파 기조에서 변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년 장세에 대해서 하방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요, 지금보다는 좀 더 장세가 다시 하방 추세를 그릴 때, 최근 단기간 내에 달러가 수치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간 내에 다시 한번 하방 추세를 그릴 때 그 여부를 판단하고 그때 유로라든가 골드를 매수 관점을 다시 지는 게 낫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골드 관점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골드가 이제는 이 인근에서 고가 형성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됩니다. 고가 형성 가능성이. 더 이상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지에 대한 층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지션을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걸맞는데, 골드라는 종목은요, 달러가 조정만 줘도요, 하방을 좀 세게 그릴 수 있는 장세를 그려줘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골드를 매도 포지션을 쥘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는 분이에요. 매도 포지션을. 골드 매도 포지션을 한번 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오늘 파동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파동에 대한 지지가 조금 단기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수는 이제 쥐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단기 지지로 2284.0 라인에서 단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당일에. 이게 지지를 받으면은 기다려야 돼요. 지지를 받으면. 이거 왜 언급드리냐면은 달러가 이제 조정 국면에서 살짝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골드 자체는요, 종목 성향상 랠리예요. 하방에 대한 추세를 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지 여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층이 뚫릴 때요, 그때부터 매도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돼요. 여기가 고점 형성 인근이 굉장히 놓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한 차례 고려할 가능성이 지금은 제기가 됩니다. 제기가 돼요. 오늘 단기적으로 84라인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매매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지 여부에 대한 헤드앤숄더 결과가 터지면요, 그때부터 매도 포지션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될 거예요. 당분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기 때문에 매도에 조금 주력을 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나스닥에 대한 이제 하방 추세에 대한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있는데, 6555라인의 이탈 가능성, 이탈에 대한 관점을 좀 두시고 매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골드는 오늘 종목상 자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매도 포커스로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포지션 자체는 1284.0에 대한 오늘 지지를 받고 다시 뚫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파동 자체가 38 라인이 아직 안 나왔어요.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단기 상승하고 그 다음부터 뚫릴 때 그때부터 매도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 인덱스가요, 3월까지는요 하방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기간 모멘텀이요 너무 길어요. 기간 모멘텀 자체가. 왜냐면은 2개월 반 동안 어떻게 보면은 큰 하락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였어요. 시황 자체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치우치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추세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단가가 좋아야 돼요. 단가가. 추세에 대한 단가가 좋아야지 큰 수익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가, 골드라든가 유로 단가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값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정 국면에 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유로라든가 골드를 매수를 칠 수 있겠지만, 골드라는 종목 자체는 원래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달러가 조정을 줘도 매도 포커스를 칠 만한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84 단가가 뚫리면은, 그죠?
그 지지 추세 때가 뚫리면 그때부터 이탈 관점에서 매도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나스닥은 6,555라인이 밀려야지 하방에 대한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운에 대한 의견 지수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은 6,555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 본격적인 매도 추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골드도 역시나 1,284달러 라인이 무너졌을 때 그때 매도적인 측면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 30분 지나갔는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분장에 대한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약과부로 출발이 됐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61포인트의 하락과 함께 0.26%의 약보합권, 그리고 S&P 500도 0.51%의 하락과,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0.57%의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장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현재 금요일장이 개장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수 선물 쪽에서도 함께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583.75포인트로 0.41%의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분을 조금씩 좀 확대가 되면서 6,589.25포인트, 0.60%의 하락세까지 이어가고 있는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도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뭐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는 있지만 뭐 긍정적이다라는 뭐 총평만 나올 뿐 구체적인 소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장기화돼가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크게 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마스터님이 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야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또 박수가 나가 하는데요. 마스터님 일단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드리면요. 지금 이거는 추세장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60분봉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장세는요. 아직 오늘 당일에 대한 추세에 대한 가능성은 시사도 안 해요. 지금 아직 여건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시사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장세가요. 오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려면요. 어떤 지지에 대한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6,555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밀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도를 봐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기 지금 장세 있죠. 예, 오늘 고가 대비해갖고 6,555 이 사이 구간은요. 오늘 장일 장에 대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값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대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에 굉장히 채팅이 많은데 네. 그 여러분들 올 한 해요.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올 한 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고 뭐 어떤 영화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큰 돈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자체 내용이 요새 네. 되게 이슈예요. 예. 뭐 외국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뭐 어떤 영화가 큰 있죠. 하방. 예. 네. 큰 하방을 뭐 맞춰 가지고 엄청난 네. 부자가 됐다. 이거는 현실적인 네.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거는요. 사실 이제 금융권에 대한 고발을 하고자 하는 영화지 여러분들은 그걸 꿈꾸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럼 확률학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돈을 번이 벌 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은 그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올 한 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비중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재산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거예요.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금융이면 금융 이러지만은 올 한 해는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추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현금 확보에 대한 비중을 좀 주력을 맞춰야 되는 경향 자체가 클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가 와요. 왜냐 여태까지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기회가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 2년 내에 이제 미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가 굉장히 큰 낙폭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낙폭이 엄청난 구간을 이룰 때 그때가 오히려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확률학적으로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 이제 현물에 대한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죠. 이제 선물 개념이 아니라 현물에 대한 개념을 저 여러분들 가끔 들으시면 그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골드를, 바를 왜 사요? 현물을 왜 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골드 바를 사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골드 바는요, 헤지 수단이에요. 리스크 방어 수단.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 의미 자체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 모멘텀상 악화되는 상황이 여건이 흘러가면요. 자세히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돼버려요. 이제 현물 골드라는 개념은요. 그러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골드바라든가 현금 비중에 대해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증시라든가 여러분들 나스닥이랑 선물이라든가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변수가 많아질 거예요. 변수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인들이 매매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상황 자체가. 그럼 저는요,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언급을 드리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많이 늘려놓으면요, 추후에 1, 2년 내에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이제 어떤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아무런 기회가 마련이 됨에 있어도 그 현금 비중에 대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여건이 된다면요, 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늘리는 게 좋고 주식이라든가 선물 개념 자체는요 자기 자산에서 이제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투자 활동을 벌이시는 범위 내를 정해갖고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네, 현물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라. 이 부분입니다. 뭐 부동산 관련해갖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현금 비중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확보해 두시는 게 여기 신세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지금 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또 추가적인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개장과 함께 지수 관련된 외신 소식도 바로 들어볼게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네, 오늘 이제 개장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이슈인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US Government Shutdown. 네, 미국의 이 셧다운 장기화와 또 이렇게 중국의 이런 경제 둔화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지수를 좀 하락 압력에 또 짓누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뭐 인플레이션 발표를 앞두고 증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영향을 끼쳤죠. 당분간 관망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 인내심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을 시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우신 장관도요. 류어 부총리가 1월 말에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장관급 회담으로의 이런 진전도 언급을 했고요. 30일에서 31일 워싱턴에서 이제 무역 협상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셧다운 장기화의 이런 위헌 발언이 이제 다보스 포럼까지 참석을 취소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주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그리고 국가 안보의 비상이 걸리는 중요한 사안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겠다라는 발언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협상이 이루어져서 언젠가 종료는 되겠지만 이미 경제, 금융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고통은 이미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런 위험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셧다운이 0.1pp를 이제 성장률을 깎아먹는다라는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르기 때문에 이 둔화를 견인한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애플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는 이 부분 소식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뒤를 이어서 스타벅스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크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다는 부분은 파월 의장도 좀 언급을 한 상황이고 또 수치상으로 물론 중국의 발표는 6% 성장률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상황은 그 이하다 1에서 4% 정도일 것이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의 발표를 100%는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한편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이제 발언이 좀 실려 있는 마켓워치 기사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한다 측의 발언인데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한다 측의 발언을 보면 연준의 이런 초특급 비둘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울트라 더베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태도의 시장은 좀 안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런 연준 의장 발언과 함께 또 이런 연준의 기존 기본 기조는 인내심이라는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았다는 소식까지 전달 드리고요. 또 다음 혹시나 또 속보가 나오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소식과 함께 지수 관련된 외신 소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5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5일인데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달러 초반대 라인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다시 52달러가 또 깨지면서 51.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1% 넘는 하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5일도 다운이에요. 어제장에는 일단 좀 관망을 해보자, 가격대 라인에서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오늘은 다운 의견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이 지지 추세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5일 가격 자체가요, 저는 이 인근대에서 고가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인근 가격대에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슈만 좀 가지고 볼게요, 여러분들. 최근 장세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달러에서 여러분들 42달러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3달 동안 쉬지 않고 내려온 입장 자체가 있었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은 60에서, 야,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이야. 자, 55부터 저점이야. 야, 50부터 저점이야. 야, 45부터 저점이야. 이러다가 42까지 온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 42달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53달러까지 올라온 건요. 76달러에서 42달러까지 떨어지는 하락폭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 인근대 매물에서요, 개인적으로 단기 고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됩니다. 상황 자체가 단기 고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의 틀을 이루기에는 힘들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보시면요, 단기 추세에 대한 지지층이 깨졌어요. 오늘 방금 전에 깨졌어요. 그리고 CCI 값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CCI가 이 단기 지지층이 뚫고 올라오는 여건 내에서 CCI 자체가 과매도 구간에 오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데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제기가 돼요. 현재 상황 자체는. 자, 지지 추세대를 깨고 내려온 지점인데 현재 장세 자체가 보시면은 CCI가 과매도 구간에서 역매매를 금하면은 굉장히 힘든 코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형성되었던 53.35죠. 예, 53.31 라인이죠. 지금 월물로. 그러면은 요 근래 단기 고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됩니다, 이제. 이제 헤드 앤 숄더 결과가 지금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일은.
아까 이제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상 위치값으로 좀 보고 있었지만은 오일 위치값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데일리 매매에 관련해갖고는 이 CCI가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볼 코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의가 돼요. 매도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의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상, 틱차트상 단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틱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차트를 좀 크게 열어보시면요. 강한 지지에 대한 추세대 자체가 하나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간대가 깨지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매물은. 지금은 포지션을 지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상황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 포커스를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이저값을 보유하고 싶으시다면요. 최소한 51.50 이거 지금 관점 자체는 파동 자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단가로 51.95에 이탈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51.95. 이게 이탈이 된다면요. 추세에 대한 확장 개념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추세에 대한 확장 개념 자체가. 근데 이 지지에 대한 추세대 자체는 그 자리값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트 형성상은 51.95 위치값이 밀리기 전까지는 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현재 여건상. 차트는 단순하게 봐야 돼요. 차트는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파동에 대한 여부 자체가 딱딱딱 드러나 있죠. 그러면은 이 지지층이 뚫릴 때까지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이게 뚫리더라도 추세 확장에 대한 여부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된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형성상 예, 저항 추세대의 위치값은 51.95에 위치하고 있는데 51.95에 대한 위치값이 밀리기 전까지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포지션을 어떻게 제공하고 이럴 수 있는 수순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지 추세대로 확인의 여부를 좀 내린다면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3시 20분이죠. 예, 여기에 대한 추세대 지지 여부 판단으로 매도값을 들어가야 좀 정석적인 거라고 좀 가까울 수 있어요. 지금 환경 자체는. 근데 여기서 어디 단가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어디 단가에 들어가세요는 지금 상황상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51.95의 위치값이 밀리기 전까지는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이 부분만 좀 언급드리고 싶고 이게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오늘 데일리 매도 관점은 그대로 스탑을 하시고 차라리 월요일부터 제 매도 관점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1.95달러 돌파 전까지 대해선 지속적인 매도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1.64달러에서 거래가 되는데 51달러 중후반과 그리고 52달러 초반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가격대이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일 관련된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시죠. 네, 오일 관련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CNBC 기사입니다. 네, 보시면요. 오일 가격이 오늘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무역 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모습, 그리고 또 오펙의 감산 이런 부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물론 미중 회담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좀 상승하고요. 또 오일 가격이 이 부분을 좀 지지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합니다. 오펙 감산 기대 그리고 경제 둔화 우려가 팽팽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2주째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브렌트유 가격이 이제 9% 그리고 WTI 가격은 11%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런던 캐피탈 측에서는요,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다라고 말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예측 내놨습니다. 또 경제 전망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오일 시장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중국 부분도 주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한편 이제 런던 캐피탈에 이어서 이 JBC 에너지 측에서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이번 달에
1200만 배럴 하루 생산이 넘었다라고 이제 러시아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러시아의 기록을 깨고 있다라고 이제 엄청난 산유량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팩스 에너지에서도요, 미중 무역회담에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오일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놨고요. 이렇게 오펙이 감산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행 부분, 그리고 이란 오일의 공급에 이런 추가적인 하락 전망,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의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함께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오일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 소식까지 외신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이 지나갔는데 오늘 정말 시간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관련돼서도 정말 다양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요. 화요일부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녀로 피디님께서 고생 네. 많았다고 하는데 진심인지는 정말 의문이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제 증시라든가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어떤 추세적인 판단을 좀 내릴 수 없었던 입장일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좋은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올 한 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시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 자체를 마련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입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대폭 상승시키고 좀 어떻게 보면 투자라든가 이거에 대한 비중 자체를 다소 낮추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구성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한 해를 볼 수 있고 좀 더 자산의 누적 수익에 대해서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기회라는 거는 항상 그래요. 좋은 기회는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행동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활동을 벌이기에 좋은 조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소 기회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닌가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화요일장부터 금요일장까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